야. 야. 시원하네요. 야. 시작부터. 네. 유현형태. 네, 소개할 시간도 없이. 야. 네. 네. 어, 생일인 선수 생일이었던 선수에게 이런 생일빵이네. 식으로 생일빵.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네. 되나요? 아, 생일 선빵. 네. 와,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 기지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전진 게이트. 네. 전진 게이트가 아니라 거의 뭐 상대 본진 게이트.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전진 게이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막는 경우가 종종 나와서 네. 꼭 절대적인 어떤 빌드라고 볼 수 없고요. 야, 이거 그렇죠. 7년 만에 오신 분 7분 만에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아니, 뭐? 예. 예.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대놓고입니다. 입구에 대놓고. 네, 청찰 늦게 갈 것이다. 네. 진짜.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옆자리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골 네. 굉장히 노골적. 아, 그런데 백성진도 관문이 상당히 빨리 지금 늘어났어요. 네. 식관문이거든요. 네. 네. 아. 이거 윤영태 선수보다 관문이 빨라요. 그렇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빠른 관문을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진 관문을 상대하기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네. 백성진이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관문 하나 더. 자, 10에서 탐사정 쉬고 관문 하나 더. 게스. 이 관문. 네, 여기 게스. 자, 이 관문. 입구를 아예 잠가버렸네요. 입구를 잠가버렸어요. 나 이게 누구네 집이야 이게. 여기서 죽는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 뒤가 없다. 네, 지금 아직 배 깔고 누웠어요. 네. 네, 물론 좀 더 여기야. 지켜봐야겠지만 네. 네, 어쨌든 백동준 선수도 초반에 와. 좀 빠르게 공격을 갈 만한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전략이라서 식감문 자체가. 근데 백동준 선수에 대한 완벽한 분석. 아 근데 정말 이거 되게 신선하긴 하거든요. 어, 겁나 신선한데요? 네, 네,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지네요. 이거 뭐 막히던 네. 뭐 선수들이 분명히 이거 대충 오늘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말 그 이유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 백동준 아. 선수가 지금 안 찍고 있죠. 네, 광장을 안 찍고 그냥 빠른 차원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 자 등장 생일빵. 아니 이거 게이트. 이거 진짜 관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더욱더 황당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상상 속에서 나오는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 지금 광전사보다 일단 인공지어수가 빠르게 올라가서 야, 광전사보다는 네. 예, 빠르게 슈럭지를 생산해주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무선이 찍었고요. 야, 생일 축하합니다. 원, 투! 네. 관문은 앞에 있는 관문은 다 터져도 상관이 없는데 네. 네. 대신에 탐사정을 최대한 많이 잡고 빠지는 이게 지금 숙제입니다. 세 명이나 들어왔어. 세 명이나 친구들이. 그리고 더 나와요. 한 기가 더 나옵니다. 그렇죠. 자, 슈럭 타!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싸우기는 하는데 어 많이 잡혀요. 어 거의 다 잡혀요. 아 그리고 지금 높은 실수란 게 광전사를 찍다가 취소하고 다시 추적적으로 바꿨거든요. 아, 네. 이거 난장판됐는데 완전히. 자 오른쪽 한 개 더 있죠. 광전사도 뭐하니? 이게 뭐하죠? 거기 모을 볼 쳐다봐. HP가 많이 빠져서 좀 쉬고 있네요. 네. 지금은 컨트롤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백동준 선수가 탐정도 살려야 되고 예. 네, 추적자도 컨트롤 잘해줘야 돼서 아 이거는 막는다 해도 피가 너무 막심하고요. 자 아직 끝난 건 하지 말입니다. 네. 반영이 많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하면서 반전이 나오려면 추적자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 상대방 추적자는 안 나올 때 상대방이 빵 기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막아놨잖아요. 미네랄이 10층밖에 점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5! 이 딜까지 어느 정도 생각한 겁니다. 아예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아주 엄청난 전략입니다. 야 이거 한번 쓰면 다시는 쓰지 못할? 네, 다시는 쓰지 못하겠지만 한번 썼을 때 거의 100% 승률. 야, 정말 잔인하네요.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때리고 있어요. 이거 뒤집기 어렵죠. 1분이 3마리예요. 네, 지금 광자 광충전을 연결체에 걸어주면서 어디 수비를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이러면서 윤영태 선수는 지금 게스트 채찍까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건 아닌가요? 숫자가 예. 14대 3입니다. 모선액이라도 상대방 기지 지금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모선액이라도 가서 1분이라도 네. 잡지 않으면 물론 그래도 늦는 건 맞는데 여기 관문이 없어서 노선에게라도 지금 날아가야 됩니다. 자원이 안 모여요. 지금 추가 생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 이 네. 느린 걸, 이 약한 걸로 뭐 몇 개나 잡겠습니까? 노선에게 조금 더 빨리 떠나서 상대방의 어떤 관문이 완성돼서 추적자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탐사정을 많이 속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은 관문도 서서히 완성이 돼가고 있고 야 진짜 떵떵거리고 사네. 네. 게다가 중폭도 지금 남겨놨거든요. 네. 관문에다 중폭 딱 쓰고 추적자 한 기만 딱 나오면 모선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네. 네. 와 진짜 기가 막힌 전략 기발한데요. 준비해 왔네요. 네. 네. 아 식관문을 해서 저는 좀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광전사를 찍지 않아서 예,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못 본 게 일단 가장 크고요. 못 볼 네. 그렇죠. 거라고 확신하고 준비한 또 이 준비성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단속으로 아예 그냥 잠궈버려서 네. 비밀번호 바꿔놔버렸어요. 네, 추적자가 여기로 와서 지금 난동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누가 요즘에서 빠른 정찰을 가겠습니까? 보통 이제 보통 가죠. 네, 그걸 아마 노리고 플레이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전략의 준비성이 돋보이네요. 아, 추격자 나왔어요. 모터넥이 지금 키를 좀 기록하게 됐는데 1분을 정도 많이 썼고 1분 숫자가 그래도 14대 10으로 좀 쫓아오긴 했어요. 오, 그래도 꽤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네요. 네. 네.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한 6개, 네. 7개 정도 잡을 줄 알았는데. 자, 4마리 차이. 10개. 네 마리 차이. 근데 이제 여기 추적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감아 아까 전 깨졌네요. 아예. 네.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이런 기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도 유영태 선수가 좋습니다. 백동 선수가 여기서 지지체 상황은 아니지만 네. 네, 상황 자체는 유영태 선수가 좋아요. 지금 방금 백동 선수가 휴 했어요. 네, 이제 한 수 돌릴 수 있다. 네. 그래도 어렵다. 어렵죠. 상황이 확실히 좋은 편은 아니고 그나마 모선액으로 좀 한숨 돌리긴 했지만 예. 네. 예, 네, 그래도 상황이 썩 작지만 않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백동진 역전승을 거둔다면 이건 진짜 오늘 STX 승리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네. 자, 여기서 또 지금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추적자를 유영태 선수가 관문으로 HP 확인했거든요. 네, 모선의 추적자. 자, 공장 씨가 걸렸어요. 아, 이건 어차피 도망갈 수가 없는데 그냥 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았었거든요. 오, 이제 가네요. 네, 어쨌든 이게 만만히 볼 상태가 지금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운영으로 이끌어가는 것만으로도 백동준 선수는 참 다행인 거죠. 초반에 호모하게 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숙이 지금 찍는 그런 모습 봤을 때 상대방 길드 쪽으로 가서 입고 막아놓고 그리고 연결체를 올려도 지금 좋을 만한 상황입니다. 자, 1구 숫자는 어느 정도 4마리 차이로 좁혀졌고요. 2구 숫자 33대 28. 네 마리 차이에 관문 하나가 차이 나고 어쨌든 모든 주도권은 지금 유영태 선수가 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끝났어도 이상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의외로 백동 선수가 파이팅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로봇공학 시설까지 올려주는 유영태 선수인데. 네. 그리고 그 차원 관문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있는 유영태 선수거든요. 네. 지금 네. 그러면 그냥 뭐 드랍을 가겠다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차원 관문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일단 됐네요. 일단 완성이 됐고, 앞마당 갔고. 네. 그 다음에. 멀티까지. 네. 멀티까지 이어가는 자원적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모니터가 잘 안 보이나요? 아니, 네. 아까는 안 돼 있었어요. 네. 네. 아니, 그 생산하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거 실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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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동시에 로봇공학 시설 태클을 올려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 유영태 선수는 거기다 멀티까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당 상황이 역시 초반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줘서 유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는 뜻이고 어쨌든 나아요. 나은 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동준은 유영태가 어떤 태클을 타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멀티는 못 가져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따라가 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네. 자, 근데 좀 이거 가기 전까지는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이거는 이제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상대방의 연결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든 울며 겨자먹기로 앞마당 가져갈 수 있는 백동준 선수예요. 네. 어쨌든 로봇공학 시설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상대방의 연결체, 앞마당 연결체 타이밍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네, 이제 유영태 선수는 이제 확인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뭘 해도 했겠거니 네, 그렇죠. 분명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좀 최대한 따라가면서 어떻게든 전투로서 만회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전투가 한 두 번 정도가 만약에 백동 선수가 깔끔하게 한다면은 상황을 비슷하게 맞춰줄 수도 있거든요. 야, 어느덧 시간 12분 7초 경과되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 연결체 타이밍을 보지 못해서 환상을 한 번 더 걸어줌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멀티 타이밍을 확인하고 자신의 유불리를 파악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백동준 선수가. 네. 보고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방금 딱 봤을 때 고개 딱 가로가게 전라전을 네. 했어요. 그 입이 좀 입이 살짝 나왔잖아요. 네. 네. 아, 야, 지금 생각보다 이거, 안 좋은데. 네. 역시나 생각대로 확장했군. 난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그렇죠. 네, 모든 움직임이 지금 유영태 선수가 한 두 발자국 정도는 좀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자신이 약간 좀 불리한 것 같아서 우주관문을 올려줌으로써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을 좀 타개해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것도 환상불사조가 날아가면서 정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한 개의 우주관문에서는 불사조를 생산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공업포격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네, 거신 타이밍이 좀 이거신 타이밍이라든지 좀 타이밍 러쉬를 잡게 되면은 일단 계속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쪽은 백동주 선수라서 네. 야,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늘려주고요. 상대는 거신 뽑고 있어요. 네. 지금 관측선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병력이 좀 많이 적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공업 포격기를 선택해줍니다. 네. 네, 아무래도 윤용태 선수는 한번 타이밍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환상으로 상대방의 체제를 다 확인을 했고 내가 어느 정도 앞서 있구나 네. 라는 계산이 확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 윤용태 선수가 공격을 갔을 때 백동준 선수가 몰래 모아놓은 공업 포격기 밭으로
이제 윤용태 선수의 병력을 모조리 제거를 시켜주고 네. 그러면 또 역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그건 일단 윤용태 선수도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서 패배를 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정찰을 계속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자, 관문 개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게임 연출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수정탑 박아놓고 네. 그리고 타이밍 자체를 좀 땡기면서 이제 열광사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거의 다 완료가 됐거든요. 네. 네. 그 공업포획기가 좀 많이 모여야 힘을 발휘하는 건데 지금 한 두 기 정도 그렇죠. 나오는 타이밍에 한번 러쉬를 갈 상황입니다. 예, 자, 쌓이기 전에 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네, 어쨌든 윤용태 선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어제 경기에서도 정말 정민종 선수가 환상적인 역장을 보여줬는데 거신이 있으니까 밟고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장은 지금 참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광자 과충전과 그리고 두 개의 어떤 공업포격기의 어떤 화력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공업포격기가 지금 추가로 생산은 또 안 되고 있네요. 한계에서 멈춰있는데 일단 버티면 아, 네. 버티면 일꾼을 더 많이 찍어주면서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백동 선수의 기회가 올 수가 있는데 유영태 선수는 일꾼도 지금 생산 안 하면서 완전 지어짜낸 병력이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네. 네, 광자와 그렇죠. 네. 오히려 역장을 유영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쳐주면서 네! 자, 아. 일단 병력을 소모시켜주고 있는 유영태 선수! 네, 아, 추적자가 그 뒤에 많이 왔어요. 네, 거신도 더 왔어요. 아, 이거 뚫리겠네. 공업포격기 잡기만 미래가 없어요! 네, 공업포격기의 모습을 보자마자 추적자 한 발자국 빼고 네, 네 후속값 모아서 아. 들어가는 생각이 너무 좋았고요. 네. 자, 이제 추적자도 숫자가 퍽퍽퍽 떨어집니다. 자, 더 이상 버틸 만한 힘이 떨어진 백동준 선수. 네, 시작부터 참신한 전략을 들고 왔고 자,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백동준 연결체 깨집니다. 시원해. 세레모니송. 그렇죠. 제가 내고 7년 만에 오프를 받으신 팬분께 예. 보답하는 양쪽 어금인가요? 예. 아, 이거 못 막죠. 대체. 윤용태 선수 기발한 전력으로 백동준 선수를 들여보냅니다. 다른 선수는 몰라도 일단 윤용태 선수에게는 아마 지금 이 세계가 생존이거든요. 네. 서바이벌이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참신한 전략, 또 안정적인 전략, 그리고 D2에 나오는 또 타이밍, 깔끔한 타이밍까지 준비를 해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용태 선수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갈 길이 좀 먼 네스텍스인데 이런 일격은 참 귀한 일이 겪습니다. 네, 이신영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좀 부진한 STX라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백동준 선수가 패배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네. 약간 또 이신영에게 의지하는, 의존하는 높은 그런 게 높아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STX가 풀토스 라인이 좀 전반적으로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킬런 황무지에서 다음 세트 윤용태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 다음 선수가 나옵니다.